안녕하세요. 유레카 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증상도 없는데 고혈압은 왜 조절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혈압의 증상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두통이라든지 뒷목, 어깨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두통이나 뒷목, 어깨가 불편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연 뭐 조절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이해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혈압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한 80년 정도 전에는 고혈압이라는 현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경과로 이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혈압으로 고생을 하셨었는데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주치하였던 하버드 의대 쪽에서는 고혈압이라는 현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대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혈압이 심했다는 진단을 받은 지 4년 만에 뇌출혈로 인해서 결국 사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혈압 조절이라는 개념이 불과 8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의대라는 하버드 의대조차도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고혈압은 실제로 뇌졸중,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도 있을 수 있고 심근경색, 그리고 경동맥 질환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증상의 유무가 과연 그럼 합병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에 나온 결론은 증상 유무와 합병증 발생의 유병률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고 증상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잘 발생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고혈압은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혈압약을 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혈압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증상도 없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뭐 일단은 뭐 생활 습관 교정부터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 교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서 해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은 체중 감소입니다. 자기 체중의 5% 이상을 이제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혈압 강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까지 도달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염분 섭취 제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염분 섭취 제한이라고 하면은 식사하실 때 쓰시는 숟가락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신다던가 혹은 이제 짠 음식들 뭐 간장이라던가 김치 이런 것들을 좀더 싱겁게 혹은 적게 드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반영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외에 술과 담배 등을 이제 줄이거나 끊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아주 용이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또 많이 환자분들 언급하시는 것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오른 것 같다. 이것만 좀 좋아지면은 좋아질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만 좀 경과 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임상에서 과거에는 스트레스를 이제 조절하는 약제들도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복용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스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은 임상에서 효과를 인정받지 못해서 처방을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스트레스 조절만으로 혈압을 조절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생각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적절한 약물과 생활 습관 교정으로 우리 살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